네, 이번에는 텍스트 포맷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글이 있는데, 질문 답변 자체는 제가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좀 추가 질문이 와서, 추가 질문을 좀 해주셔서, 기존 거부터 이제 한 번씩 싹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질문 주셨던 부분은 이 텍스트 포맷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게 디시멀 세 자릿수라고 표현을 하죠. 네, 세 자릿수까지 표현을 해야지 정상인데 한 자리밖에 표현이 안 된다, 뭐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봤더니 뒤에 보면 인자수 값이 이미 스트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숫자를 표현을 할때 앞에 뭐 1을 표현할 때001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됐으니까 001로 표현을 할 이유가 없어져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라 라고 가이드를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고 또 추가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우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경우를 처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일단 댓글에다가 남긴 거는 여기 가로를 하나를 빼먹어가지고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수정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텍스트 포맷이라는 게뭐 보시면은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요 앞에 1이 들어가느냐, 0이 들어가느냐,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텍스트 포맷을 간단히 보면은,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값에는 0번째는 여기 보면 텍스트 포맷 보면은 포맷 스트링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자 값들이 하나씩 들어갈 거야. 아규먼트 값이 뭐한 개일 때는 하나가 들어가고 뭐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0이라는 거는 요 가로 대괄호부터 시작해서 대괄호 0까지를 첫 번째 인자 값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리고 1은 두 번째 인자값, 2는 세 번째 인자값, 이런 식으로 쭉, 교체를 한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클론 묶고, 이 D2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변형을 할 건지, 이렇게 표시를 할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보면은, 이 부분은 뒤에 붙는 인자값 중첫 번째 인자값을 D2 포맷으로 여기다가 교체를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여기는 첫 번째 인자값을, 아니,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죠. 두 번째 인자값을 D2 포맷으로 변형을 해서 넣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포맷을 하나씩 바꾸셔서, 원래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 이렇게 되겠죠? 텍스트 포맷을 하나씩 바꿔서 얘를 다시, 원하는 모양 형태로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거를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하면은, 오차가 날 거라고, 여기 보면은, count time에서 second time을 뭐 이렇게 빼주는 방식으로 쓰셨는데, 이렇게 오차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 이쪽이 오른쪽, 아니, 왼쪽에 보이는 라벨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소스를 가지고 돌린 거고요. 오른쪽이 제가 만들어 놓은, 제가 수정을 한그 코드로 돌린 라벨입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앞자리만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보면 1초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뭐 초기값이 좀 틀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쭉 보다 보면은 한 프레임씩 보면은 지금은 얘는 2초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보시면은 제 코드,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는 그냥 60에서 델타 타임을 계속 빼가면서 남은 자릿수를 인트형으로 변경을 해서 보여주는 값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얘도 뭐 오차야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오차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오차를 최소한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기존에 만들어 놓으신 소스를 보면은 카운트 타임이 1초가 1 이상이 되는 경우에 세컨드 타임을 1씩 마이너스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카운트 타임이 1.0이 되는 경우, 1.0이 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1.1이 되는 경우, 뭐 실제로는 뭐 1.00 뭐 1 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 시간은 1.001초인데 여기는 1초밖에 차감이 안 되죠. 그리고 다음 1초에는 뭐 실제로는 2.002초 뭐 이런 식이 될 테고 3이면 3초. 그럼 이 밑에 자릿수만큼 계속 오차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 뭐 만약에 1.15초 정도가 된 다음에 얘가 돌아갔다 뭐 렉이 걸리거나 뭐가 했을 때는 그러면 점점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자, 세 번째 질문으로는 프레임 표시를 해주는 곳에서 바로 프레임 카운트를 60에서 빼주는 게 아닌 60으로 나오는 나머지 값으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프레임 카운트를 플러스를 해서 프레임 카운트를 또 6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넣어서 그 값을 60에서 빼주고 있었죠. 이 부분은 그냥 이 부분은 코드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거였고요. 사실 요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는 0이 되면은 카운트를 60으로 다시 올려주는 형태였고요. 저는 그냥 계속 늘려서 여기서 뭐 59에서 60이 되면 그러면은 0으로 바뀌겠죠? 0으로 바뀌고 뭐 이 코드에선 그럴 일은 없지만 60이 아니라 63 정도가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은 3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대비를 해서 예외 처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줄이기 위해서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 네. 감사합니다.